계속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제 반국가 세력 그리고 종북 좌파가 이제 나라를 지키는 포로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백병절을 선언하셨습니다. 전월남전에서 백병절에 가까운 전투를 해본 사람입니다. 이 백병절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백병절에 이기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큰 소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백병절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김문수 노동부 장관, 여러분 청문회 열고 보셨죠? 거기서 일당 100으로 종북 좌파 다 때려잡았습니다. 우리 김문수 노동부 장관 힘내시도록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애국활동할 수 있는 것도 귀신 잡는 해병이 서부 5개 도서 강화도 김포 이것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귀신 잡는 해병에 대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신 잡는 해병은 6.25 전쟁 시에 우리 통영 여기서 상륙작전으로 부산 점령을 막아냈습니다. 전방에서 도술작전으로 휴전선까지 방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해서 우리 얼마 후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9월 28일날 서울을 점령해서 이 우리 중앙초에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해병 귀신 잡는 해병에 대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종북 좌파 우리 정청래 박수원 이놈들이 해병 귀신 잡는 해병들의 사기를 주발받습니다. 우리 해병들이 분노했습니다. 8월 10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90일 작전으로 정청래 집 앞에서 계속 정청래 국회에서 때려잡고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기 위해서 매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국 시민에 대해서도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 이거는 단순한 특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병의 사기를 짓밟는 동시에 최상병 특검하고 나면 막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거고 맞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뭐 고려하겠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금 뭐라고 있는 겁니까? 이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이 백병절을 하게 되는데 뒷짐만 지고 있다 이거예요. 국민의힘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세계에서 경찰이 군을 조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1917년 스탈린이 러시아 혁명을 때 잠깐 경찰이 군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군과 경찰이 충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에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러면 한동훈 법을 했다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경찰이 군을 조사하는 이 악법, 이거를 폐지하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뭘 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뽑아준 국민의힘의 대표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한번 소리칩시다. 한동훈 대표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은 전광훈 목사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가오는 10월 3일 2천만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힘을 보여주고 국회를 부정선거 여러 군데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조사해서 국회를 해산시킬 그러한 힘을 보여주고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전광훈 목사님 유일합니다. 바로 다가오는 10월 3일에는 군번을 가졌던 1200만, 그리고 광화문에 나왔던 1000만, 그리고 자유마을 700만, 2000만이 모여서 국가를 다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다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묵시자! 종북좌파와 싸워서 이기자! 이기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